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꾹꾹 눌러놓으시고 시청을 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. 비브라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, 비브라토 참 별의별 강의가 다 있고 또 저도 비브라토에 대한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. 이게 올렸는데 이 비브라토라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.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. 우리는 어떻게 비브라토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. 왜냐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었거든요. 그렇죠?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.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또 흉내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비브라토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레슨을 해보면요. 비브라토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쉽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알려드리면 그 자리에서 비브라토가 되는 분이 있고요. 몇 개월을 해도 비브라토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. 그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 차이입니다. 내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비브라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브라토는 너무나 완벽한 비브라토인데 나는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빨리만 하려고 하고, 그쵸? 빨리는 내 마음속으로는 너무 빨리 하고 싶어. 막 엄청나게 잘하고 싶은데 입에 힘은 꽉 주고 있고 마구잡이로 왕왕왕왕왕 씹어주세요. 왕왕왕왕왕 씹어야 되는데 왕왕왕왕 잘 씹고 있다가 노래만 딱 들어가면 입에 힘을 꽉 줘가지고 아주 몸을 떨고 그렇게 비브라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. 비브라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은 내가 왕왕왕왕왕왕 일단은 파장을 일으켜야죠. 왕왕왕왕왕 비브라토 하고 근데 이건 비브라토가 아닙니다. 사실은 왕왕왕 비브라토 하는 신용이지. 왕왕왕왕왕왕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물고 씹고 노래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다가 비브라토를 할 거야. 보통 비브라토를 처음에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? 비브라토를 어느 포인트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. 끝에 음들이 조금 길게 되는 부분에만 먼저 비브라토를 넣어보세요. 근데 넣을 때 만약에 노래를 딱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비브라토가 딱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보세요. 왜 비브라토만 넣으려고 하면 왕왕왕왕왕 씻느냐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겁이 나는 거야. 나 들어갈 수 있을까?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브라토를 어떻게 깔끔하게 하느니 비브라토를 하다가 지금 할 줄도 모르는데 왕왕왕왕왕왕 왜 끝에를 마무리를 해요? 노래 노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왕왕왕왕왕 왜 마무리를 해요? 왜 매듭을 지어요? 지금 그럴 때 난 몰래 기다리다가 뚝 그냥 끊어버리셔야 돼. 딱 끊어버려야 돼요. 이해되셨습니까?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마구잡이로 넣어봐야 돼. 그렇게 많은 곡들을 해봐야 됩니다. 무슨 톤이며 고르게 빠르게 뭐 다 상관없어요. 일단 노래에다가 적용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. 그걸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왕왕왕왕 이만큼 불고 맞아요. 저 잘하고 있나요? 이뻐요? 너무 잘하죠? 절대 아닙니다. 그냥 마구잡이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야 돼요. 그래야지 쉽게 할 수 있어요. 비브라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몰래 기다리다 가와와와와 나무 양말 아냐야야야야야 이렇게 하셔야
비브라토를 쉽게 할수 있다. 지금은 비브라토를 이쁘게 하고 뭐 하고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에요. 연습은 아주 잘해요. 비브라토 연습하세요. 네. 와와와와 무지하게 잘하셔. 노래에다 딱 넣어라 그러면 못 넣어.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? 예, 그럼 많은 분들은 이게 지금 나한테 해당된다 그럼 댓글에 예,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댓글 하나 다세요. 그럼 제가 아주 그냥 사랑으로 안아드릴게요. 그러니까 비브라토라는 것만 딱 되면 색소폰 연주의 퀄리티가 바뀌잖아요. 이거 단순해요. 그냥 마구잡이로 씹어줘야 돼. 그래야지 적용을 할 수 있다. 아시겠죠? 예, 그래서 오늘 강의는 비브라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했습니다. 만족하셨나요? 만족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 이 비브라토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또 연습책도 있어요.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라고 여기 색소폰 학교 요 위 그 저기 네이버 검색하는 데 그거 떠 있죠. 그쪽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락처로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서 비브라토 연습할 수 있는 책을 좀 달라고 하시면 또 받아서 연습하셔도 되고 비브라토 뭐 책이 없어도 지금 이 강의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예. 정말 이 강의를 보고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완전 막 비브라토가 돼요.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